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아 뭐야 어 두 분 쌍둥이세요? 어 진짜? 예? 네? 어 쌍둥이시네요. 아 두 분 쌍둥이세요? 아, 와 순간 아 안녕하세요. 또 어디 가시게 되셨어요? 어 아, 똑같이 말씀을 하시네. 어 잠깐 어 인터...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네. 아 그래 어 어 두 분이 쌍둥이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24살 김현주고요. 24살 김현희입니다. 아, 언니를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어, 네, 맞습니다. 예전에 진식게임을 또 진행하셨으니까. 또. 어, 언니를. 제가 예전에 진식게임 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네. 아... 딱 봐도. 어, 왔어요? 현희 씨가 언니죠. 아닌데. 제가 언니인데. 아, 현주 씨가 언니죠. 또 이렇게 또 틀려요? 모르죠. 예, 잘 모르죠. 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그럼 몇 분 언니? 1분. 1분? 아, 진짜. 네. 아니, 근데 두 분이 이게 쌍둥이신 분들이 뭐 많이 뵌 건 아니지만 네. 보통 이렇게 두 분이 어디 잘 안 가시던데. 네. 아, 제가 치과 가야 되는데 네. 약간 신경치료 오늘 처음 받아봤거든요. 예. 겁나가지고 같이 가달라 했어요. 아, 근데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네, 밑에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면 되니까 그냥. 아, 그래도? 네. 네. 아, 두 분은 그럼 어떤 일을 서로 이렇게 좀 하시나요? 저희 학생? 학생, 대학생. 아, 대학생. 아니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어 쌍둥이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네. 제일 많이 듣는 게 누가 언니냐고. 아, 시작과 동시에 그랬구나. 시작하자마자 어유 쌍둥이시네요. 첫 질문이 누가 언니예요? 아, 또 다른 질문은 또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까? 몇 분 차이냐고. 아, 시작하자마자 조셉이 두 개 했어. 어렸을 때는 옷도 좀 부모님이 좀 같이 맞춰서 네. 입히고 좀 그런 것도 똑같이. 네, 아. 똑같이. 왜냐면 서로 이쁜 거 입으면 네, 질투해가지고 싸우니까. 네. 엄마 그냥 무조건 똑같이. 아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으셨어요? 어릴 때는 그냥 못 모르고 같이 입혀주는 대로 입긴 하는데 이제 크면은 자기 스타일이 확실히 달라져가지고. 아 언제부터 그렇게 좀 확실해졌습니까 그게? 한 고딩? 고등학교 중학교. 네. 아 고딩 때부터. 네. 고딩 때쯤. 공유 절대 안 하고. 네, 공유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스타일 달라가지고. 공유하다가 싸운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아, 그 대신 얘가 많이 훔쳐입어요, 제 옷을. 아니, 공유야. 아니, 잘 때 물어봐요. 나 이 옷 입고 가도 돼? 그럼 저는 잠결이니까, 이러고 대충 대답하니까. 잠결에 노리면은, 잠결에 말하면 무조건 알겠다고 하니까. 일부러 기다렸다, 잠결에 얘기해. 네, 네, 코트 같은 거. 아, 근데 두 분이 의식적으로 그런 건지, 둘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으려고 자꾸 이러세요? 아니, 가까이 앉고 싶어서. 너무 잘 맞는다, 두 사람. 두 분이 호흡이 촉촉이에요. 저는 네? 진짜 우리 윙크 친구들 이후로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분들 처음 봤어요. 윙크. 자기야, 윙크는 갑자기 왜 이게. 아니, 근데 왜 맨날 이게 이거래요. 이 친구 참 좋아요. 네. 본인들 스스로 좀 이게 우리 텔레파시 통하나 이럴 때가 좀 있습니까? 잘 통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조금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얼마나 잘 통하는지 살짝 한번 네. 좋아요? 네. 괜찮아요? 네, 제일 자신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뭐야 뭐야 연습 게임 연습 게임 다시 산 바다 하나, 둘, 셋 산 자, 갑니다 유재석 주세요 하나, 둘, 셋! 유재석! 오케이. 유재석! 오케이. 유재석! 어이구! 두 분 본인의 이제 각자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 그 현진 씨는 요즘 그럼 가장 본인이 좀 기다리고 있는 일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돈을 벌면 좋겠는데 이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네. 아직은 용돈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돈을 벌게 되면 혹시 첫 월급을 혹시 뭐 어디 취직을 하시거나 일을 하셔서 벌게 되면 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약간 비싼 거를 사보고 싶어요. 어떤 거? 비싼 거. 비싼 거. 어떤 거 비싼 거 사고 싶어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싼 거. 편하게. 편하게. 어떤 거야? 뭐예요? 얘기하세요. 그 쥐 그거 있죠. 아, 구찌? 네, 그거 가방 한번 사보고 싶어요. 구찌 가방. 아니, 그럴 수 있지, 진짜. 사고 싶죠. 맞잖아요. 아직 써본 적이 없어서. 내게 주는 선물, 구찌백. 기사 보셨어요? 뭐요? 그 메인에 유재석 구찌 프라다 좋아했었다. 이게 기사로 떴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의 뭐. 아니 그 혹시 현희 씨는 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거 혹시 있어요? 저는 C 화장품 사고 싶어요. 아 샤넬. 네. 아 그렇지. 아니 이제 솔직하시다. 자 한 분은 부츠백, 한 분은 샤넬 네. 화장품 사고 싶어요. 아 근데 이게 나의 첫 명품 같은 게 또 있거든요. 있죠 있죠. 네, 야 제가 그 아직도 그 양복을 갖고 있어요. 못 벌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양복이 있습니다. 그 켈빈 클라인. 네네. 그 명품 양복을 제가 큰맘 먹고 12개월 할부로 맞아요 맞아요
12개월. 12개월은 무이자도 안 돼요. 이자를 내서라도 내가 이걸 사겠다는 굳은 의지인 거예요. 제가 네. 어머니 카드로. 예, 예. 아, 본인 카드 아니고요? 네, 카드가 아, 엄마 카드. 없었어요. 아, 예, 예. 엄카로 12개월 할부로. 제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프리 버튼. 야, 프리 버튼 요즘에. 네, 프리 버튼. 많이는 안 하지만. 아, 그 당시 그거. 중요한 자리란 자리에는 온통 그 양복. 아,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2020년의 트렌드가 외로움이래요. 혹시 두 분도 어떤 외로운 뭐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언제입니까, 현지 씨? 외로움을 느낄...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좀 많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네, 그 올라갈 때가 가장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시험 기간, 시험 다가왔을 때. 저도 시험 기간에 네, 외로워지나요? 그냥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다 경쟁자가 되니까 친구들이 경쟁자가 돼서 근데 경쟁자인데 약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느낌. 다 같은 처지라서 네, 그래요. 재수하고 있느라 학원 다니고 그래서 아무래도 애들은 친구들은 대학도 다 가고 저랑 뭐 몇몇 애들은 못 갔고 애들 막 인스타나 그런데 페북 올라오는 거 놀러 가는 거 보면은 저도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슬펐고 외로웠죠. 퇴직하고 바로 막 굉장히 좀 그 힘들더라고. 내가 저 그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하고 막 밤낮 이렇게 즐겁게 막 놀다가 갑자기 퇴직하고 혼자 딱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가 이제 굉장히 그 외로워지더라고. 외로움을 느낄 때는 솔직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있고 이래가지고. 아, 야, 근데 사실 가족이 함께 해서 이 외로움을 못 느낀다라는 건 참 굉장히 좋은 아, 일이죠. 그럼요. 부러운 일이고. 아, 낙엽이 계절의 느낌 보셨죠? 토크하다가도 계절의 흐름이 우리 전국에 계신 자기님들 느껴지십니까? 어, 지금 막 난리 났어요. 보세요, 이게 예.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자, 자 이제 저희가. 아, 이제가 더 이상.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이제 퀴즈를 네, 빠르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키스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를 좀 선택해 보세요. 이거 볼까? 이거 할까? 이거 이거.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 문제 드릴게요. 네. 네. 자, 화이팅. 이것은 히말라야에서 유일한 한글 이름을 가진 동물입니다. 2008년 우리나라 산악 원정대가 히말라야 6,000m급 무명봉을 세계 최초로 등장하면서 이름이 붙은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 봉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금속 활자본? 예. 망했다. 모르겠어. 나 할만대장경 아닌데? 직지심체우전인가? 자, 정답은요? 두 분이 한번 사인을 살짝 해보시고 예. 바로 정답을. 예. 무슨 봉이겠죠? 네. 봉우리니까. 무슨, 네, 무슨 봉인지. 자, 무슨 봉인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몰라요. 5초의 시간 됩니다. 5, 네, 뭐 4, 생각나는 거로 말씀하시면 3, 3 2, 예, 정답은요? 몰라요. 아, 정답은 직지봉. 아, 자, 그러나 자기 빼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새우 쿠션 있나요? 아, 새우 쿠션도 있어요. 있나요? 어, 있어요, 있어요. 아, 피해서. 아, 피한다고.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자, 하나를 봐주세요. 자, 잡으세요. 자, 먼저 네. 네. 자, 아, 좋은 거 제가. 네. 자, 혜진 씨. 조세호 쿠션 기대합니다. 안 돼. 안 되는데. 우선 정석이. 야! 야, 축하드립니다. 야. 자, 그러면 우리 현희 씨가 또 좋은 거 하나. 옥돔 쿠션. 옥돔 쿠션. 아, 진짜 크다, 이거. 야, 이거 진짜 크다. 자, 축하드립니다. 옥돔 쿠션 네. 선물로 드릴게요. 자, 우선 정석이. 박수! No one knows the things that I've been through with you. There were times I drive you nearly mental.
But when you're mad, you're still beautiful.